자, 우리 김동우 씨는 전 한국 프로페셔널 모던 챔피언을 차지하셨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현주 씨는 뭐 사교 댄스, 스포츠 댄스는 물론이고 리듬 댄스에 살사, 아르헨티나 탱고까지 다양한 춤의 고수라고 하십니다. 네,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프로와 프로가 만난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어떤 절도가 딱 있는 네. 어떤 그런 댄스인데. 네. 아, 예. 오! 와! 와. 멋있습니다. 예. 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동작이네요. 네, 네. 두 팀은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네. 뛰어난 팀들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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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동작들을 우리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동작들을 지금 네. 하시고 계십니다. 역시 챔피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와 재밌고도 아주 정말 신기한 동작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때요? 그런 대회가 있으면 저는 특별한 남들이 하지 않는 개성 있는 동작이 가미가 되면 더 점수가 올라가나요? 네, 많이 올라가고요. 네. 일단 기본에 입각해서 점수가 일단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스텝이나 현란한 거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엣지 있게 뭐 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점수가 약간은 추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와! 아주 동작도 크고요. 네. 네, 아주 땀나겠어요. 저렇게 추면은 정말로. 그러게요. 네. 우리 이제 선생님도 시연하실 때 보면은 아유,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동작을 좋아합니다. 네. 자신 있고 네. 네, 좀 어떤 그 보는 유라이금 좀 네. 약간 흥분을 좀 주고 밴돌팬 빡 돌고 에너지가 좋고 네. 네. 네, 저런 동작은 우리가 네. 일반 아마추어들이 하기 어려운 동작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우리가 네.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네. 너무나 고난도의 춤입니다. 네. 지금 뭐 다리 찍고 그 다음에 언더한텀으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춤 사이가 네. 굉장히 다른 팀에 비해서 파워풀합니다. 네. 어떠세요? 방금처럼 그런 특별한 동작들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최영철 씨 만약에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도전해 봐야죠. 네. 저도 동작 크고 과감한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아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지금 달사모 김동호 씨의 춤 사이에 반해서 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제자로 등록해서 좀 배웠던 그 기억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스승님이시네요. 네, 사부예요. 사부. 네, 스포츠 댄스까지 배웠죠. 사교하고 두 가지 다. 그렇군요. 와,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파트너분의 등을 토닥토닥. 안마식으로. 야, 참.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무대를 지금 선보여 주셨는데 자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야 처음부터 브루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술을 지금 저번 때 저번 대회 하시는 다이아몬드 스텝 큰 다이아몬드로 스텝이라고 하죠. 그런 춤 사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발 모양을 자세히 좀 보시면 좀 비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수들이 하는 춤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분이 신은 이제 그 신발이 네네네. 예, 어떤 특수 신발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아 우리가 이제 흔히 춤을 출 때 신은 댄스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댄스화. 예. 아, 예. 댄스화는 일반 구두와 뭐가 다르죠? 이제 춤을 추기 좋은 구두라고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미끄럽나요? 아니면 안 미끄럽게 만드나요? 아 미끄럽게 만듭니다. 미끄럽게. 이제 약간 마룻바닥에서 추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나가 일반 신발들은 안 나갈 수가 있는데 좀 더 이거는 좀 더 마루에 맞게끔. 아 미끄럽게 나갈 수 있어요. 안 미끄러우면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러겠네. 그래서 턴 돌다가. 그렇겠네요. 두 분이 선생님들이
맞춰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네. 아, 그런데도 저렇게. 예, 예. 두 분 선생님들이 워낙 오래되셨고 네. 그다음에 춤 사이가 너무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옵니다. 네. 지금 막 웃고 있는 거는 네. 약간 좀좀 네. 좀 틀렸다. 예, 예. 아. 실수로 가져간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남자분께서는 예, 예. 아주 그거를 아주 잘 넘어가시면서 역시 프로답게 예. 뭐 걱정 말아라. 나만 따라와. 그래서 쫙 돌리고 힘 있게 네. 본인 일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와. 지금 옆에서 탁 치는 약간 탱고 같은 분위기 네. 치고 있습니다. 아, 탱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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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개는 안 돌렸습니다. 네. 네, 그 모던 댄스랑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예. 손의 액션만 한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고개까지 팍 탱고처럼 돌려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통 한 작품을 짤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작품을 짤 때 이제 모던이나 라틴이나 사교나 이제 거의 네. 좀 틀리기는 하지만 네. 작품이라고 딱히 해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짜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보통 뭐 3분, 5분? 길게 하면 5분? 네. 뭐 3분 이렇게 하는데 5분은 너무 긴 것 같고 한 3분 정도에서 네. 이제 여성의 기교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남자의 기교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위주로 이제 좀 네. 작품을 짜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을 딱히 뭐 며칠이 몇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할 그렇죠.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건 3분에서 5분짜리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겠네요. 네. 또 호흡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 장면도 제가 네. 어디 영화 포스터에서 많이 본 예. 장면 같은데 네. 주로 탱고에 많이 나오는 동작 같아요. 예. 엔딩을 네. 좀 하신 것 같습니다.